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여부를 결정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국방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 차관, 문화재청 차장, 공군참모차장, 그리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, 의성과 군의 군수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선정위원회가 주민투표 1위로 나온 비안소보 공동후보지로 결론내거나 절차를 충족할 유예 혹은 유보기간을 둘지 아니면 우보나 비안소보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결정해 사업을 무산시킬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